안녕하세요.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은 피플 라인 4 스페셜 레전드. 이번 컨텐츠는 바로 새롭게 나온 시즌 팀 K리그 클래스 시즌 분석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팀 K리그 시즌은요, K리그 팬분들을 위한 어떤 선물 같은 그런 시즌입니다. K리그에서 활약했던 현역 선수, 활약했던 은퇴한 선수 모두 이 팀 K리그 시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팀을 꾸리시는 분들이나 한국 선수를 좀 기용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더 넓어졌고요. 미리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발잡이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야, 안종환 양발이네. 이렇게 양발잡이 선수가 많이 생겨났다는 게 특징입니다. 김두현은 원래 양발이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얼굴을 나타낸 염기훈 같은 선수들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대한 팬인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대한이 되게 능력치가 높게 나왔네요. 좀 사기적인데? 와, 이번에 좀 약간 K리그에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야, 한때 K리그를 뒤집어 놓았던 말콩 선수. 아, 나왔네요. 와, 수원 호날두 아니야? 조나탕도 나왔어요. 와, 얘 또 양발이네. 이렇게 양발 선수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K리그를 사랑하는 K리그 팬분들한테는 정말 선물 같은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대체적으로 어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높은 가격은 6억 5천. 아, 네. 대한민국 블리트 유상철. 제일 높은 가격은 이제 한 6억대.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항상 변하니까요, 가격은. 제일 낮은 가격은 13만원. 되게 가성비부터 가격대가 있는 것까지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LH 시즌과 동시에 나왔는데 LH보다는 좀 더 가성비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LH는 더 비싼 것까지 더 많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비싸봐야 10억을 안 넘는 선이다. 그래서 이제 수억 원대 정도까지는 최대고, 진짜 저렴한 거는 10만원대부터도 찾을 수 있어서 K리그 팬이라면 새롭게 얼굴을 나타낸 빙슴석, 이인규 등 새로운 얼굴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유망주도 플레이할 수 있겠어요. 이지솔이나 엄원상 선수라든지 엄살라라고 하죠. 예, 최근에 많이 활약을 했었던 설기현도 여기 있네요. 와, 근데 가성비 능력치 잘 빠지게 나왔다. 되게 되게 스피드도 빠릿빠릿하고 잘 빠진 것 같은데요. 정산해야죠. 아, 내 눈! 헛소리하지 마 임마. 조영욱 유망주라고 볼 수 있죠. 네, 나이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스피드가 되게 빠릿빠릿하네요. 약간 대한민국판 COC나 OTW 그런 시즌 느낌이 납니다. 약간 가성비 향이 되게 많이 나요. 와,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게, K리그 외국인도 있지만 주로 대한민국 선수들이 많이 뛰잖아요. 우리나라 리그니까.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선수들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스피드 빠른 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슈팅 잘하는 선수 있고, 포스트 플레이나 뭐 몸싸움 좋은 선수 있고, 물론 멀티플레이어형 선수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나라 특성상 많이 있진 않죠. 하지만 다양한 선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고 다양한 팀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선수만 한번 볼까요? 이제 이동국 같은 선수는 슈팅을 잘하기 때문에 슈팅이 상당히 특화되게 능력치가 잘 빠졌어요. 홍명보 대한민국 리베로죠. 그래서 수비력이 상당히 좋고, 중거리 슛이나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긴 패스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빠졌고, 유상철 선수는 강철 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몸싸움도 상당히 다 좋아. 지금 90이 넘어 다. 아, 유상철 선수 대단합니다. 안정환 또 양발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 아,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기뻐할 소식이, 박주영 선수가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우승청부사, 대한민국의 이름 있는, 이름값 해주는 그런 공격수 아니겠어요? 근데 박준 선수가 다른 시즌이 그렇게 좋은 시즌이 안 나왔는데 이번 팀 K리그 시즌에서 박준 선수가 되게 잘 능력치가 뽑아졌습니다. 그래서 박주영 선수 주맨을 좋아하시는 팬분들한테는 주맨 꼭 쓸만한 이유나 명분이 생기겠어요. 이근호 선수도 마찬가지, 같은 세대죠. 아, 김민재 선수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습니다. 좌 김민재, 우 홍명 보면은 이거 대한민국 센터백 든든하겠어요. 예전에 최우진 선수라고 상당히 대한민국의 칼워커 같은 선수야. 약간 조르디 알바 같은 과야. 예, 드리블 잘하고 되게 체감 좋고 스피드 빠른. 근데 진짜 와, 능력치 너무 잘 빠졌어요. 이거 당분간은 대한민국 K리그 팀 맞추는 그런 열풍이 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팀 K리그 분석 리뷰 알아봤습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LH 로얄 히어로즈 클래스와 같이 나왔지만 그 로얄 히어로즈 LH 시즌보다는 더욱더 가성비고 더욱더 저렴하면서도 능력치가 잘 빠졌어요. 그래서 K리그에 관심을 좀더 가지게끔 할 만한 그런 기획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시즌이고요. 능력치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스피드가 확실하게 좋고 이렇게 뭔가 확실한 무기가 보여지는 듯한 그런 시즌들이에요. 선수들이 보니까 양발이 있거나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거나 능력치가 어느 한 특정이 확실하게 좋은 게 뚜렷하게 나와줘요. 예전에 대한민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
선수권이 KFA 시즌이라든지 라이브 시즌 등의 어떤 협소한 시즌밖에 없었는데 이 팀 K리그 시즌, TK 시즌이 나오면서 상당히 선택지가 폭이 넓어져서 아마 대한민국을 맞추려는 분들 이외에도 많이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팀 K리그 시즌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